겉절이에 참기름 많이 넣으면 미끈미끈해. 네. 정말 조금만 참기름 넣네. 어, 요 정도만. 아, 이 맛이야. 봐봐. 네. 이렇게 쳐,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그리고 요 알배기는 이렇게 손으로 띄세요. 아. 자, 양념 들어갑니다, 양념. 자, 새우젓, 여름에는 가볍게 육젓 요만큼. 네. 멸치 액젓. 네. 자, 멸치 액젓. 자. 자, 보셨죠? 요, 여기 요, 요만큼 넣으셨어요. 네. 그냥 마늘만큼 많이 넣어. 마늘은 좋아. 고춧가루 좀 얼큰하게 많이 넣어. 좀 여름에 좀 매콤하게 먹자고. 생수. 네, 됐다. 요 정도. 물을 조금 넣으셨거든요? 지금 봐봐. 이 양념을 이렇게 놨지? 살짝 뭉칠만 네. 해주라고. 아. 너무 여리잖아, 지금. 아. 애기잖아. 요 정도 사이즈로. 고추랑 쪽파를. 참기름 가져. 자, 참기름 준비하십니다. 너무 들어가지고. 겉절이에 참기름 많이 넣으면 미끈미끈해. 네. 정말 조금만 참기름 넣네. 어. 와, 이 맛이야. 다 된 거야. 먹음직스럽다.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 너무 간단해서 할 게 없네. 꼭 찹쌀풀이 들어가야 돼. 네. 찹쌀풀. 네. 김치인데 약간 짭조름해도 돼요. 멸치 액젓. 멸치 액젓. 자, 일단 찹쌀풀을 먼저 꺼주시고. 멸치 액젓. 육젓. 요 정도. 자, 한 움큼 다져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많이 넣습니다. 아, 이제 고춧가루 굵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생강 한 숟갈. 마늘도. 크게 한 숟갈. 미카엘 설탕. 하나, 둘, 셋, 넷. 매실 꼭 들어가야 돼. 매실 꼭 들어가야 돼. 매실 두 개. 기름은 안 넣어요. 자, 깨를 조금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무릴 거예요. 자, 파를. 자, 파를. 반 등분합니다. 반으로 자르셔서. 그리고 감 있죠? 네. 어, 감? 그 얇게 연기. 이거 마늘 쓰는 것처럼. 다 됐어. 다 됐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소금 팍팍 버무려 버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너무 조각이 나지 않게. 소금을 정말 조금만. 자, 4등분 하셔서 반씩. 김치 편이 유난히 순이 빠르신데? 여기도 소금을 살짝만. 그러면 쪽파 사이즈도 이렇게. 이렇게. 아, 똑같이. 물고추요? 오, 많이 들어간 거? 한 수저. 한 수저. 굉장히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요 정도. 우와. 육젓 국물만 세 수저. 뚱뚱한 거 아니면 좀 네, 뚱뚱한 거. 생강은 생강. 아주 조금. 설탕을 여기는 안 넣을 수가 없어. 물을 좀 큰 정도 아, 큰 요 많이 넣어야 돼요? 어, 많이 넣어야 돼. 아. 사이다를 커피잔으로 하나 정도. 소금 한 스푼. 아우, 지금 딱 이간인데. 아우, 이간이다. 아, 진짜요? 애기다르도 애기다르도 살살. 잠깐만요. 멸치 액젓 땀이 뭐 들어갔어요? 저 마늘 주먹밥 저기 만천 나도 넣었잖아요.